네, 토마토 TV의 이 루키의 힘을 수익으로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자, 김영일의 오늘장 루키를 잡아랍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우선 전일장 루키 종목과 관련해서 좀 리뷰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큐라클이었었죠? 네, 일단 지금 큐라클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매수한 거 대비 어느 정도 조정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HLB 그룹주들을 필두로 해서 오늘 이제 뭐 노터스라든지 아니면 뭐 메드팩토 혹은 이제 레고캠 바이오 등등 전체적인 바이오 기업들이 어떤 임상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그런 이제 장세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큐라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바이오주 중에서는 모멘텀이 가장 다양하고 어느 정도 기대감이 큰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이 솔바디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11종의 파이프라인을 개발을 완료하였고요. 그 중에 이제 한 개, 이 CU06이라는 한 개의 이제 파이프라인이 유럽 1위 안과 전문 제약사 테아에 이제 기술 수출을 완료를 했고, 이제 앞으로의 어떤 이 임상 기대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어떤 이 개발 비용들을 지원을 받기로 약속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 한 가지의 어떤 파이프라인만으로도 이러한 기술 수출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한 그런 이제 기술력이 충분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현재 구간, 이 차트를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가격대는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는 매수가 유효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이제 기존의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큐라코와 관련된 바이오 플랫폼 기업 소식을 좀 더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루키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이에요? 네, 오늘의 루키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매력이 많은 기업이죠. 어떠한 포인트들이 있습니까? 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뭐 네옹테크나 혹은 이제 큐라클과는 조금 이제 다른 어떤 투자의 방향 쪽에 이제 적절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일진 머티리얼즈는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동박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동박 업황이 최근 이제 완전하게 바닥을 잡고 본격적으로 부활을 하면서 수요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동박은 음극재의 이 핵심 소재이면서 동시에 이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물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이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 동시다발적인 수요 폭발이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 일진 머티리얼즈의 기업 흐름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이 글로벌 수요 폭발 현상에 따라서 이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 시설을 확충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죠. 먼저 이제 기존에 확실한 이 캐시카우라고 볼 수 있는 이 말레이시아 3사 공장에서 각각 이제 2만 톤씩 이 동박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동박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이 하반기, 이 3분기, 4분기에 이 실적 성장성도 이 어느 정도 이 주가에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이다, 이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유럽과 미국에도 새롭게 신규 투자를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24년까지 5천억을 투자하면서 이 유럽 쪽에서는 최대 이제 10만 톤의 이 추가적인 규모 확대를 꾀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신규 진출을 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현재 이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러브콜이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미국항의 어떤 이 규모도 최대 10만 톤 정도로 추가로 확대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또 이 PI 첨단이나 혹은 이제 넥스플렉스 같은 어떤 이 M&A를 새롭게 추진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 음극재 핵심 소재에 어느 정도 직접적인 역할이 되어 있고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 이 알짜 기업들을 새롭게 인수를 또 노리면서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에 더욱더 이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하락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매크로적인 하락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어떤 원자재에 대한 부담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환율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이 우려감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조정이 크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오늘 시장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이제는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2차 전지 업황들, 2차 전지 종목들도 확실하게 또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확실하게 잡지 않았나.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기업의 성장성을 봤을 때 현재 주가는 상당히 또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수준부터 꾸준하게 모아나가면 이제 어느 정도 이 기간을 보고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수익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가 이하부터 이제 계속해서 매수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지금 현재 가격으로부터 95,050원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8만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오늘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한 2%에 가까운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95,500원, 손절가 8만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전무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일의 오늘장 루키를 잡아라였습니다.